네, 지금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 시총 비중 살펴보면 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 공세 펼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슈 정리 이지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그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이 확 쪼그라들었는데요. 네. 이게 6년 만에 최저치다 말씀하신 대로 예, 그게 맞습니다. 이게 지난주 기준으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그런 주식이 전체 비중에서 따져봤을 때 한 31% 정도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스피 전체 시총이 2,091조인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 외국인은 한 666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면 2020년대 초 이 당시에는요 40%에 육박하는 비중을 갖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꾸준히 줄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2020년 말에는 36.5%, 2021년 말 33% 정도. 그리고 올해 들어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굉장히 핫한 이슈였잖아요. 네. 1월 25일 상장 앞둔 그 시점이 34%까지 조금 더 상승을 했다가 여차 없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지난 11일 기준, 이건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거든요. 네. 예, 그때 31%에 조금 웃돌아서 진행이 됐습니다. 2016년, 근데 이게 2월 11일, 이 당시에 31.77%였거든요. 네. 2016년도 당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2016년도 당시가 31%여서 이걸 계산해보면 6년 한 1개월 만에 예, 최저치를 찍은 거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이제 주식 매도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건 아무래도 이제 1월 말부터 좀 본격화됐다고 보여지는데 뭐 전쟁 리스크가 아무래도 대표적이겠죠. 또 이 밖에도 긴축 또한 뭐 신흥국 시장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 기조로 갈 테니까 조금 아마 수급에도 부정적이었을 것 같고요. 저 왜 그런지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시장에서 보면 올해 외국인의 셀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 주식 팔고 떠나자 이게 굉장히 무서울 정도입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벌써 7조 매도 나온 상황이고요. 3월 달만 하더라도 4조 이상 팔아치웠습니다. 왜 이렇게 파냐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거 전쟁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환율, 그러니까 원화 약세 측면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악화되면서 진행된 게 2월 중순쯤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 기점으로 외국인 이탈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4조 한 8천억 원 정도 매도한 흐름들이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1월 같은 경우에는 1억 조금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훨씬 많아진 겁니다. 거의 5조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많이 순매도에 그 부분이 커졌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가 연일 변동성에 휘말리면서 힘듭니다. 그렇다면에 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이 되는 거고 주식 같은 거 대신 안전자산, 금 같은 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마음을 옮겨가는 그런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화 약세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수급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1240원 환율 말씀드리는데요. 이걸 뚫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거는 1년 10개월 만에 이런 좀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시장의 공식이 달러원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 수급에서 악재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외국인이 자금을 빼 나갈 가능성이 큰 거고요. 그런 흐름에다가 증권사의 분석도 약간은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냐면 달러원 환율 상승이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디폴트 선언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 유가 급등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 무역 적자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때문에 환율 변동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발 뻗고 못 자는 이유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물가 상승은 지속되고 있는데 경기가 침체되는 이게 동시에 이뤄주는 이중고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17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준 쪽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 신흥국에는 불리한 왜냐하면
신흥국 증시에 어떻게 보면 자금을 빼내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건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 쪽으로는 안 좋은 요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쟁이나 유가 급등 그리고 우려감이 큰 상황인데 금리 인상 전망은 좀 여전하잖아요. 종합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초안전자산이 달러인데 달러 강세의 흐름들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현재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또 많이 팔았는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 당연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외국인 연일 지금 팔고 있는데 지금 어제 오늘은 또 기관에서 좀 담아주면서 낙폭을 조금 오늘 보니까 완화시키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 이제 3월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3월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삼성전자고요. 두 번째는 말씀해주셨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차, SK 하이닉스, 삼성 SDI 그리고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대형주 일색인 거 네. 예 맞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인데 외국인 지분 50% 넘는 코스피 시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좀 연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8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너무나 개인 투자자들 좀 상심이 컸던 6만 전자로 내려가는 흐름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2위의 LG 에너지 솔루션 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하자마자 SK 하이닉스를 제쳐버리고 시총 2위에 당당히 좀 쓴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늘 장 중에 시총 2위를 SK 하이닉스에게 내주는 네,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금은 2위이긴 하지만 장 중에 그랬다. 3위로 내려갔다라는 부분이고요. 연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장 중에 35만 5천 원까지 내려가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 공매도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됐잖아요. 이러면서 지난 11일부터 공매도가 가능한 상황 이런 부분이 전개가 됐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규모로 봤을 때 코스피 시장의 1위를 좀 차지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현재 있는데 그 둘이 싸우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켈이나 리튬이나 이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2차 전지 그런 관련 기업에서는 원가 부담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적 부담으로 고스란히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려감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반도체 칩이나 그리고 물류 같은 부분에서도 운송비 이런 부분도 신경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네네. 악재가 여러 가지 겹쳐져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이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언제 주가가 좀 오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4월 정도로 바라보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전해드리면 이게 그 전기차 판매 증가의 데이터가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이 관련주가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는 때는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 수요 이런 부분이 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안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보니까 좀 이렇게 그 와중에 사들인 종목들이 있어요. 네.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HMA, SK텔레콤 등등인데 오늘은 그동안의 매수를 조금 멈춘 그런 좀 수급이 보이긴 한데 이들 종목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비중도 줄고 그리고 매도 행렬도 이어지고 이런 와중에 외국인은 뭘 사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힌트를 또 여기서 찾는 분들이 네, 있는데 네. 그렇다면 반대로 아까와 반대로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사는지 1위부터 10위까지 좀 적어봤거든요. 이거입니다. 첫 번째는 HMM이고 삼성 엔지니어링, SK텔레콤, 고려아연, 카카오 순으로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네, 쭉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동안 낙폭이 컸던 성장주 위로 담았구나 그렇죠? 그 부분이 네. 있고 전쟁 관련주, 네, 네, 수혜주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데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의 행보가 좀 엇갈린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름만 들어도 무거운 시총이 무거운 그런 대형주를 일제히 파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매수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HMM이나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카카오 등은 순매도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던진 종목을 개인들이 받았고 그리고 대형주가 쩔어질 때마다 개인은 줍줍했고 예, 그리고 외국인이
그 사는 종목을 개인이 팔았고 이런 흐름인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승리를 거뒀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조금 더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카카오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외국인 매수 상해 종목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윤석열 시대의 수혜주로 또 강한 힘을 좀 부착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 그 김범수 의장이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다라는 이슈 있었잖아요. 이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반영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뭐 전쟁 리스크 완화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러시아 디폴트 우려까지 지금 보여지면서 이 강달러 기조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급 환경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과연 언제쯤 좋아질까 좀 되게 좀 지켜보시는 시선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향후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 그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좀 시원하게 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다수였습니다. 일단 러시아 디폴트, 이거는 채무 불이행을 얘기를 하잖아요. 못 갚는 거. 그게 이제 이슈로 되고 있는 상황인데 16일입니다. 러시아가.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1억 달러 규모 이상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자를 좀 내줘야 되는데 그걸 지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디폴트 선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미 경제적으로 제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봐야 될 거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로 이게 전이될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최근 많이 비교하는 부분이 1998년도에 모라토리엄이라고 해서 집을 위해 사태가 났잖아요. 그때와 지금 시간을 지금 시기를 비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일부 주장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이 특정한 경제 주체가 러시아의 투자 비중을 많이 있었던 그런 경제 주체 여기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화 약세 강도입니다. 이 달러 그 부분이 좀 강한데 그 위안화 부분이 약세이기 때문에 지금 원화 약세 조금 더 좀 압력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요소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높을 거고 그러면은 이게 장기간 이어질 수 있을 때 외국인 순매도는 당분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변동성을 고려한 리스크 전략을 잘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섣불리 움직이기 좀 어렵다. 예, 관망심리 시장을 좀 지켜보다가 일정한 좀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무언가를 판단하는 게 조금 더 옳지 않을까 이런 게 대부분의 조언이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뉴스 니쇼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